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규칙왕입니다. 오늘 규칙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규칙왕은 실제로 제가 교습가로서 골프 스윙이라든지 골프 게임에 있어서 좀 잘 칠 수 있는 방법,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 일반 골프 룰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점은 좀 지킵시다. 그리고 이 골프 룰북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에티켓이거든요. 그런 에티켓,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계몽적으로 서로 함께 알려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보다 즐거운, 보다 원칙적인 그런 골프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 바로 규칙왕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벙커에서의 정확한 룰을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룰에 보면 상당히 이 골퍼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 전반적인 배경에는 이 페이스 오브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기의 어떤 속도, 페이스에 관련된 걸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벙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벙커에 들어가면, 우리 벙커가 어디까지가 벙커냐면요, 벙커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디오픈 챔피언십을 보면 이 항아리 벙커가 있죠. 그 모래가 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벽면이 있어요. 근데 세게 쳐가지고 벽이 딱 그 공이 박히면 이쪽은 벙커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벙커가 있는데 섬같이 섬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잔디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간 것도 벙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혔거나 그 위에 있는 건 일반 구제에 대한 룰이 적용이 되고, 벙커 모래에 있을 때는 이 우리가 벙커 룰에 의해서 이제 구제를 받거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게 해저드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해저드라고 해도 다 알아듣지만 이제는 페널티 구역 또는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저드는 뭐 워터 해저드, 무슨 해저드, 해저드 굉장히 많은데 그냥 페널티 구역이다. 그쪽에는 그냥 벌을 받아야 되는 구역인데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벌타 없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좋아진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뭐 페널티 구역이니까 넌 벌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 클럽을 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클럽을 댈 수 있다 라는 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다시 벙커 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공이 벙커에 놓여 있어요. 벙커에 놓여 있는데, 와, 이걸 치려고 하니까 한 벽이 이 정도까지, 턱이 이렇게 높아요. 뱅크라고 하는데 이만큼 높아. 그래서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치면 또 맞고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이 구제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냐면, 한 벌타를 받고 원래 쳤던 곳으로 가요. 원래 쳤던 곳으로 가서 샷을 하거나 아니면 벙커 내에서 드랍을 했어야 돼요. 또 그것도 어깨 높이에서 드랍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벙커가 굉장히 소프트하면 이걸 드랍하면 이건 에그프라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코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벙커에 들어가면 넌 벌 받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벙커도 하나의 해저드 개념으로 적용이 돼서 오히려 딱 그런 거예요. 벌타는 없지만 클럽 대지 마, 이렇게 좀 엄한 룰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페널티 구역은 좀 더 좀 루즈해져 가지고 클럽을 댈 수 있게 하지만 여전히 벙커는 클럽을 못 대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벙커에다가, 예전에 이것도 안 됐어요, 클럽을 대고 이렇게 기다리는 동작, 그리고 뭐 그냥 그 클럽을 갖다가 바닥에 놓는 동작, 뭐 고무리를 놓는 동작, 내 가방을 올려놓는 동작,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모래를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뒤쪽에다가 대고 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샷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은 모조리 투벌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룰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고의적으로 못된 짓을 할 때, 너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투벌타를 주고, 어떤 플레이를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는 이제 원벌타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크게 달라진 게, 예전에는 루즈 임페디먼트라고 해서 나뭇가지, 돌 그런 거를 벙커 뒤에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모래, 이 공을 쳐야 되는데 그쪽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 뭐 나뭇잎 그런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스핀량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치우게 했는데, 지금은 루즈 임페디먼트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샷을 하는데, 예전에는 드랍도 가능한데 벙커 안에서만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자리로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벙커 바깥쪽으로 드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해저드에서 지금 원래 벙커 안에서 원볼타로 드랍을 했는데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또 하나의 구제를 받는 거라 해서 투볼타를 받으면 목표 방향에서 직후방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게 개정된 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투볼타 받으면 나올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안에가 지금 벙커인데 투볼타를 받을 수 있다면 끄집어내서 아무 쪽에다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겟으로부터의 직후방 구간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직후방에는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투볼타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 룰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 옵션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룰은 원래 쳤던 곳에 가서 원볼타만 받으면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투볼타를 받고 밖으로 나와서 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굳이 이게 효율적일까? 왜냐하면 세컨샷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티샷을 하고 세컨샷을 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샷이 들어갔고 이걸 빼내면 투볼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원볼타, 투볼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치는 샷은 이제 다섯 번째 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 원볼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샷으로 직접 그린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쪽으로 뭐 가고 다시 치고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다면 이제 투볼타를 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벙커샷을 연습을 해서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드랍을 할 때도 예전에는 어깨 높이에서 드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푹 박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릎 높이에서 드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치만 잘 찾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치에 드랍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정된 룰에 의한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옵션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벙커 바깥에서도 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투볼타를 받아가면서 쳐야 될 상황인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그 원볼타만 받고 원래 자리로 가면 직접 한타를 줄이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 주변에 무슨 뭐 돌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루즈 임페디먼트 그런 게 있으면 제거할 수 있고 드랍할 때는 여기에서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건 이 안에서 두 클럽 이내 원볼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벙커 밖으로 나갔을 때는 직후방으로 드랍을 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 또는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게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제가 또 수용을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규칙왕은 이런 것이다 하십시오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벙커에 들어간 발자국에 들어가 있는 건 옆으로 옮기고 쳐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발자국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플레이를 했으면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플레이어를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발자국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원칙적으로는 옮기고 치면 안 된다. 그 상태로 그대로 쳐야 한다.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은 건 여러분이 운이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동호인들은 그냥 옆에로 옮기고 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규칙왕에서 알려드릴 부분은 여러분과 원칙적인 부분을 공유를 해서 더욱더 즐거운 그런 골프를 해봅시다! 라는 그런 계몽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규칙왕이었습니다.